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룸미세의 조시입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11을 출시하기 위한 최종 빌드를 거의 확정지었다는 소식이 들려서 추가 소식을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일단 현재 8월 31일 기준 윈도우 11 지원 인텔 CPU 목록이 업데이트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에는 인텔 7세대 CPU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자사의 윈도우 11 CPU 지원 목록에 7세대 CPU 중 일부 제품군을 지원 목록에 업데이트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인텔 코어 i5 7640X, 코어 i7 7740X, 코어 i7 7800X, 코어 i7 7820HQ, 코어 i7 7820X, 코어 i7 7900X, 코어 i7 7920X, 코어 i9 7940X, 코어 i9 7960X, 코어 i9 7980XE 등 10종입니다. 이 CPU들은 MS 서피스 제품군에 있는 프로세서도 포함된 것을 보아 MS의 PC들은 가능한 한 지원하려는 움직임 같습니다. 반면 업데이트된 목록에 새롭게 추가된 AMD CPU는 없으며 MS는 제온 W시리즈 칩도 추가를 검토하고 있지만 어떤 모델일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MS는 CPU를 제외한 모든 최소 시스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PC를 사용하고 있어도 미디어 생성도구 또는 ISO 이미지를 이용해 수동으로 윈도우 11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원 목록에 없는 CPU가 탑재된 PC에서는 커널 모드 충돌 현상이 52% 더 많이 발생한다고 덧붙여서 언급했습니다. 참고로 자신의 CPU가 지원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로 이동하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르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윈도우 11 정식 버전 출시일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윈도우 센트럴 잭 보우드는 트위터를 통해 MS가 1, 2주 내에 윈도우 11의 GA를 발표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9월 중순 최종 빌드가 승인이 예상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내가 도박을 하는 사람이라면 10월 19일을 GA 날짜로 돈을 걸 것이라고도 덧붙여 이야기했습니다. 윈도우 11 발표 키노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윈도우 11은 새롭게 바뀐 시작 메뉴가 제공되고 성능 개선 및 멀티태스킹 개선을 위한 업데이트가 포함된 새로운 UI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아마존 앱스토어를 통한 안드로이드 앱 액세스도 지원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윈도우 11이 언제쯤 출시할지 예상 날짜에 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덤으로 좋아요, 댓글,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밋의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